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6년 전 문재인 정부 때 체결한 9.19 군사 합의의 효력이 오늘 오후 3시를 기해 전부 정지됐습니다. 적대적 군사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를 해놓고 정작 북한은 오물풍선 살포를 포함해 각종 도발을 하는데 우리만 합의를 지킨다고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제 마음만 먹으면 대북 확성기도 틀 수 있고 GP 초소도 지을 수 있고 육해공 최전방에서 군사 훈련도 가능해집니다. 첫 소식 최수연 기자입니다.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늘 오후 3시부터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전면 정지됐습니다. 남북 간의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처음으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는 오물을 실은 풍선을 잇따라 우리나라에 날려보내는 등 지극히 비상식적인 도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평양 공동선언 이후 맺은 부속합의로 비무장지대에서의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하자 비행 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한 조항의 효력만 정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자 사실상 파기 상태라고 본 겁니다.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 선언에 의해 유명 무실화된 9.19 군사 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사전에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 설명했고 북한에는 언론 발표로 통보 절차를 가름했습니다. 7A 뉴스 최수연입니다.